네, 안녕하세요. 6월 시작하는 첫날이네요. 오늘도 6월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하천아 다육이 관리하는 법 한번 오늘도 얘기해 볼게요. 저희 집은요, 여기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여기 1시 넘어야 여기가 해가 들어오고요. 지금 시계가 보세요. 이제 4시를 다가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3시가 되면 벌써 지나가서 해가 여기 조금 하우스 속으로 여기 조금 비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약간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위솔에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늘이 져 있죠? 제가 정말 해가 기예요. 저기도 보세요. 여기 보면 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 해가 이렇게 보시면 저 해가 저 나무 속으로 저기 보이잖아요. 왼쪽 저 끝에 반짝반짝하는 게 저게 해인데요. 저 나무에 가려져 가지고요, 이렇게 해가 안 들어와요. 저희 집이 여긴 저기 저렇게 저 반짝반짝 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해가 안 들어오고서요. 그냥 밝은 빛이에요. 이렇게 밝은 빛. 그래서 한 2시간이나 한 3시간도 채안 들어와요. 빛이, 햇볕이. 그래서 제가 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그 흑배암률을 보면은 제가 상토를 거의 쓰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 상토를 많이 안 써요. 한 3시간도 채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햇볕이요. 이렇게 12시 1시 돼서 들어와서 지금 4시가 다가가는 시간인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해가 아니고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화초를 좀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마늘떼 이거 얘기했더니 다육이한테 주냐고 여쭤보시는 댓글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다육이한테 두지 않아요. 왜냐면 다육이는 물만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육이한테는 주지 않고요. 요런 선인장한테는 제가 요렇게 줍니다. 왜냐면 요런 선인장은 또 다육이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게 어제 모습하고 오늘이 또 틀려요. 여기 좀 보세요. 아주 반질반질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5시 넘어서 이 아이를 물을 줬기 때문에 오늘이 딱만 4일이에요. 그런데 요 위에도 지금 녹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제보다 또 틀리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야, 제가 이렇게 반질반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주실 때요, 주의하실 점이, 막, 나도 막, 저기, 다육하우스 막, 야, 막, 반질반질하네. 나도 막, 반질반질하게 해야지. 이러시면서, 혼합 비율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두번줄 거, 세번 주더라도, 묽게 하셔서 주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야, 그런데요, 어제보다 정말로 더, 아주 그냥 더 반질반질해졌어요. 이제 여기 녹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요런 건좀 줬어요. 요거. 천냥검이잖아요. 요 보세요. 진짜 요렇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요 만냥금, 얘는 안 줬어요. 제가. 얘가 왜안 줬냐면요. 요 화분이 이렇게 크고, 이 화분이 크잖아요. 이 화분이 큰데 이게 밑에가 좀 많이 젖어 있었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물을 안 줬는데 오늘 한번 줘볼까 합니다. 지금요 제가 요만큼 펐어요. 지금 요만큼 펐고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로 이제 이렇게 희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줘볼게요. 이거 한 4일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아이도 안 줬어요, 이거. 요 아이도 안 줬고요. 요것도 흙인데, 요 아이도 안 줬어요. 오늘 한번 줘볼게요. 이제 물줄 때가 됐어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다곤 하는데, 요 아이들은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줘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줘보고, 이렇게 이제 줘봤으니까, 며칠 있다가,
요아이 오렌지 자스민이고요. 요아이는 함박 자스민이에요. 보세요, 잎에가 끝이 윤기가 하나도 없죠? 이 아이도요. 윤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안 줬는데 요 아이들 한번 줘보고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분갈이가 얼마 안된 아이는 주시면 안 돼요. 요 아이는 지인이 철량인데요. 자기가 두개 있다고 해서 제가 막 이것저것 바이소를 좀 분양해 드렸더니 고맙다고 요 아이를 뽑아오셨어요. 이렇게 7년 키우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오늘 3일째입니다. 근데 요 아이는 물안 줬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바로 한 아이들 하시면 요거는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요 아이는요, 진짜 반짝반짝 하긴 한데요. 웃자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야, 저 이렇게 웃자라는 거 싫거든요? 요렇게 웃자란 상태이고요. 그리고 요 마사기요, 요 아이는 정말 이게 제가 마사기가 잘 키웠는데 이게 추웠었던가 봐요. 그래서 요거 분갈이를 했는데 어제보다도 요새 입장이 나는 게더 반짝반짝합니다. 진짜 요런 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보세요. 이 아이는 가을에 꺾꽂이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 아이도 자라지 않고 있었는데요. 요 분갈이 딱 해, 요거 물 먹고 나서 요렇게 좋아졌어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 이 백정아, 얘는 꽃도 안 피고 제가 가지치기를 이 부작용으로 이 잘못해가지고 꽃도 안 오고 해서 이 그늘로 지금 피신 왔습니다. 이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요. 제가 워낙 화초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늘로 피신 왔고요. 그리고 요거 펜다 벤자민요. 이 아이도요, 이거 좀 보세요. 햇볕에도 못 가고요. 이 그늘에 여기서 이렇게 잎이 이 상태로 있었는데요. 요 아이는 그때 물을 준게 아니고요. 요거 어제 그제 그 재탕 한물 이틀째 되던 날이요 했어요. 근데 요거 지금 이틀 됐어요. 그런데 어제 요거 영상에 봤을 때는 요렇게 반질거리지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요렇게 반질거렸어요. 요렇게요. 야, 정말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요, 요 아이 카일라의 호아야인데요. 이거 진짜 보세요, 이거. 야, 이거 뭐 이것도 형편없습니다. 이 아이하고 저 구석에서 햇볕도 못 보고 이래가지고요. 세상에 요 아이 이렇게 이제 반질반질반질 하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야, 진짜 막 반질반질 합니다. 야, 진짜 광택이요. 막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나는데 이 아이는 그때 물을 안 줬어요. 왜 물을 안 줬냐면은 이게 입장이 이렇게 좀이 대가 이 연하고 이래서 떨어질까 봐 제가 안 줬는데 그 재탕한 거 있죠? 그 물을 어제 줬어요. 어제 제가 살짝 연하게 희석해서 한번 줘봤습니다.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어제 한번 줘봤답니다. 그리고 마사기도 보세요. 정말 이게 진짜 희끗희끗 해가지고 진짜 별볼일 없었는데요. 반질반질하죠? 그리고 이 아이요, 그때 잎이 우수수수 떨어지던 아이요, 지금 분갈이를 한 다음에 물도 안 주고 스프레이도 안 하고 그 상태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괜찮습니다, 상태가요. 그리고 저번에 고 아이 그 영상에서요, 요 물음이 왔던 아이요, 제가 이거 이틀 바짝 말린 다음에 요렇게 분갈이 해놨는데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 입장이 이상하던 멀로 있죠? 아, 그 드디어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렸습니다. 뿌리는 멀쩡한데요. 줄기가 벌써 무름이 왔어요. 확실히 이 무름은 수분이 많은 아이들한테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키워보니까요. 요 아이도 수분이 많지요. 저 아이도 수분이 많지요. 이 멀로도 수분이 많지요. 이 공통점이 수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아이요,
페랭이 꽃 같이 생긴 이 카네이션. 근데 이게 딱 보면 페랭이 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장마도 오고 너무 덥고 이제 분갈이를 못하면 영원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통풍이 이렇게 되도록 위에가 굉장히 지금 높거든요. 화면상에 어떻게 비칠 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높게 이렇게 분갈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사를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요. 이 잎에 여기서 조금 솎아가지고요. 이 안에가 굉장히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이렇잖아요. 이 페랭이과는 이렇게 드셔보면 이 안에가 이런 식으로 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바람이 좀 들어가게끔 조금 솎았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솎은 다음에 여기 좀 꽂았어요, 이렇게. 이 아이는 근데 봄에 일찍 이렇게 꽂으면 요게 돼요. 띄어서 그냥 뿌리 별로 없어도. 요거 몇 아이 제가 해봤잖아요. 그 작년에도 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 아이도 지금 이제 아이고 요렇게 해서 요 꽂아봤거든요. 꽂아봤는데 뭐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뜨거워서. 그래도 이제 뭐 여기서 좀 솎아내야 되니까요. 이게 너무 빡빡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제가 좀 솎아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저번에 그꽃 피웠을 때 영상에서요. 엄청 빡빡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솎아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뻐끔뻐끔해졌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조금 더 솎아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솎아줬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전나비 있잖아요. 부전나비 때문에 알 피해가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작년에 저도 방울복랑하고 새아이가 그 부전나비 알을 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나비가 있긴 있어요. 저희 집에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이제 안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나비가 조금 좀 날아다녀요. 저희도.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저쪽 멀리는 좀 나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은요 그 여기 그 부전나비 때문에 그이이 밭에 있죠 이 밭에 제가 그 쓰는 계피가루 있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벌은 있어요. 여러분 벌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비 지금 안 보이죠. 어쩌다가 한 마리씩 날라오긴 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기다 제가 봄에 그 계피가루 한통그 사온 거요. 제가 슈퍼에서 그한통 사오잖아요. 여기 처음부터 저기 끝까지 한통다 비우고요. 지금 또 이맘때 되면 또한 통을 또 쳐요. 그왜 치냐면은 아 여러분한테 이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심을 때이 하초 밑에도 계피가루를 넣잖아요. 그 이유는 뭐 병충해 그다음에 뭐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주택이다 보니까 땅이 있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계피가루를 제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계피가루 치고서 하나도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의심도 안 해요. 이 화분 밑에 이렇게 분갈이 할때 되면 막 옛날에는요 진짜 바퀴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피가루를 쓰는데요. 그래서인가요? 한번 보세요. 여기 우단종자꽃도 저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은요 나비가 없어요. 나비가 날라오다가도요 도망가요. 왜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외에 제가 쓰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계피가루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여기 보세요. 아이고, 장미 예쁘네요. 요게 아이보리, 아주비스라는 이름을 가진 장미인데요. 요렇게 예쁘네요. 아이고야. 나비가요,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한두 마리 와요. 오기는 오는데,
그냥 이렇게 오다가도요, 이렇게 그 바위솔이나 하초 같은데 이렇게 앉지 않고 그냥 날아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만 그 아이, 그 한두 아이 그 끝이 조금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별로 제가 피해 본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아주 신경을 안 쓰고 있답니다. 아, 요건 돈을 하면 꽃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 백리향은요, 아우, 화분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저기 땅에다가 들어온 입구에 돌 사이에다 오늘 요만큼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나머지도 다른 데로 다 이식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바이솔에 약 치세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바이솔에 약안 칩니다. 전혀 안 치고요. 그냥 그 분갈이 할때그 유박비료 쓰잖아요. 그거 하고 장마 전에 그 나중에 이제 그 복도 해주고 할때 약간 좀그 유박을 쓰고요. 그냥 여름 장마에 잘 지나고 나서 별로 약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육이에는 약을 합니다. 다육이에는 약을 해도 무름이 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무름이 벌써 몇 개가 왔잖아요. 저번에 3개 왔죠. 저기 또 2개 또 왔죠. 야, 지금 이제 자꾸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연화바이솔 요거 이제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시는데요. 여기 요렇게 보세요. 통풍이 딱 되니까 요거 여기 좀 말랐죠, 지금. 요렇게. 요렇게 말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내릿내릿한 거요. 요렇게. 요거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요거요. 근데 무름은 아닌 것 같고요. 마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통풍이 이렇게 해서 돼야지, 이렇게 뭉긋하게 해서 돼야지만이 이 아이가 되지. 여기에서 이 밑으로 푹 꺼져 있으면은요, 이런 현상이 잘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요. 많이 괜찮아졌죠? 복토하고서. 요런 데도요, 요런 데 입장도요, 요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물 전혀 안 하고요. 스프레이도 안 하고 아주 바짝 말리고 있답니다. 요렇게요. 요 바이솔은 요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솎아낸 아이는요, 저쪽에 하나 분 있고요. 또 작은 아이는 여기에다 요렇게. 아주 보이지도 않아요. 요렇게. 요렇게 꽂아준 상태랍니다. 요렇게. 막 모래하고 구별도 안 가지요. 요런 상태로 요렇게 꽂아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람은 아주 산들산들하니 막잘 부네요. 아이고야, 우리 고양이 또 저지르 해놓고 갔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 고양이 좀 보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제 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뽑아놓고 갑니다. 저지리를요. 화분을 쓰러뜨리고 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뽑아놓고 갑니다. 이렇게요. 아이고야. 고양이와 저는 그 저기랑 전쟁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아주 그냥 고양이랑 전쟁입니다. 고양이랑. 며칠 전엔 또 요걸 또 뽑아놓고 갔더라고요. 요 아이를.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아이를. 자꾸 이렇게 뽑아놓고 갑니다. 그리고요, 요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제가 분갈이를 안 하는 편인데, 요 아이 좀 보세요. 강택이. 요렇게. 강택이 없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힘들 때는 뽑아보는 것도 여러분 좋아요. 여기 옆에 이렇게 보시면 요 입장은 강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거 보세요. 강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화분에 요 토분이 요렇게 작은 화분에 굉장히 이 아이들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요. 이렇게. 이 많은 아이들이. 아, 그래서 요 카랑코에는 가습을 그 피하려면은 좀 작은 화분에 심어야 되는데, 작년에 분갈이 할 때는 요 아이들이 요렇게 다 작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자라다 보니까 저 화분이 이제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데요, 가을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이 아이들이 탈이 날것 같아서 제가 요 분갈이를 했습니다.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좀 보세요. 입장이 생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제가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그나마 좀 괜찮지요? 요 아이도 괜찮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작은 아이도 생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는 요때다 하고 제가 오늘 분갈이를 했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고 모레 조금 선선하고 그 이후부터는 28도 이상 30도 막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온도가. 그래서 제가 이 사온 게 아니고 제 흙에다 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많이 털지 않은 상태에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들은 요렇게 생긴 아이들은요 역시나 뿌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털고 요렇게 분갈이를 해서 아마 조금 몸살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꼭 필요할 때 여러분 이제 하초에 이상이 나타나잖아요. 다육이건 그러면 일단은 한번 뽑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뿌리 상태를 확인하고 분갈이를 하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름이라 그래서 분갈이를 아주 피하는 것보다는요. 아이고 참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또 시간이 또 금방 가고 하네요. 아, 요 아이 지금 요렇게 아까까진 또안 피더니 인제서 또 핀네요. 아이고 요술꽃 참 힘듭니다. 요 아이 구경하기 봐요. 요두 아이는 벌써 요렇게 적이고요, 졌고요. 요두 아이 요렇게 있네요. 요술꽃입니다. 아,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다육 관리, 하초 관리 열심히 하셔요. 다육하우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